네, 안녕하세요. 저는 느헤미야 대전 캠퍼스에서 2020년, 2021년에 걸쳐서 강의를 듣고 수료한 김형훈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 과정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다라면, 아내와 결혼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굉장히 보수적인 목회자 집안에서 자란 목회자 자녀이고, 저는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학부 때는 장로교 기반에서, 대학원 때는 웨슬리 기반에서, 그리고 따로 기독교 윤리학 석사까지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진보적인, 중도적인 신학들을 많이 섭렵했던 사람이고, 제 아내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이렇게 둘이 결혼하게 되면서 한 가지 좀 마음에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같은 신앙적 기반을 좀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걸 아내하고 같이 나누었고, 아내도 동의해서 같이 느헤미야 대전 캠퍼스에 인문반 지원을 해서 같이 수료를 했습니다. 원래 저는 인문반에 합격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긴 했는데, 교수님들의 배려로 그리고 아내의 강권으로 인해서 인문반 과정을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한다면은 사실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건 교수님들입니다. 한국 교회에 있는 신학 교수님들 중에서 굉장히 실력이 출중하고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분들이 느헤미야에 계시고, 이분들이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강의에 대한 퀄리티도 굉장히 높고, 또한 이분들이 대충 강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정을 가지고서 좀 한국교회를 좀 변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서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강의의 퀄리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지마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장점이 있다라면은, 이 느헤미야에서는 질문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는 질문이나 뭔가 의문, 성경에 관해서 어떤 궁금증을 갖게 되면 오히려 그런 질문들이 권장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는 식으로 정죄 아닌 정죄를 당하거나 참 시험 들었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느헤미야에서는 그런 것 없습니다. 교수님들도 그런 질문도 환영해 주시고, 교수님들이 아는 한에서 대답도 잘해 주시고, 또한 그 질문들을 나 혼자 가지고 있다라고 교회에서는 생각하기 쉬운데, 느헤미야 오게 되면은 느헤미야에서 공부할 학우분들이 같은 질문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좀 동질감을 느끼기 쉽고, 어찌 보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공교회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교회됨을 느헤미야 안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으로 꺼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와 제 아내가 유익을 얻은 것이 있다라면은, 정말 신앙 안에서, 목적한 대로 신앙 안에서 조금 동질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강의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저와 아내가 서로 느헤미야 강의에 대해서 피드백하고, 질문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대답도 같이 하고, 고민도 같이 하는, 그러한 다른 부부들이 쉽게 누리지 못하는 그런 대화와 소통이 활발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느헤미야 과정을 아내랑 같이 들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부관계가 참 돈독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를 제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올바른 지성 위에 올바른 영성을 쌓을 수 있는 곳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지성은 합당한 질문, 의문, 궁금증에서 저는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이나 의문,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그러한 질문들을 소화하기 어렵다, 교회에서 소화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느헤미야에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추천드리는 것은, 혹시 결혼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부부가 함께 이 느헤미야 과정을 수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부가 서로 같은 신앙을 공유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